자, 그래, 지연이 2의 8입니다. 전체 글, 긴 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요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The farm is sleepy and hungry. 네, 그래서 뭐라고요? The farm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뭐 이렇게 떠듬떠듬 있습니까? 스피킹 제출 안 하셨습니까?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leepy and hungry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우리말로 뭐라고 일단 물어보면 될까요?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그 영어는 졸리고 배가 고파.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근데 그 여우는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여우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다, 이건. 예, 그 여우의 상태가 어떤지 묻는 문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 How is 뭐? 오케이. 그래서 그 여우는 어떤디? How is the fox? How is the fox? 그 여우는 졸리고 배가 고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자, 그 여우가 수컷이라 치자. 반방귀로 맞자. 오케이. 그는 어떤디? How is he? 오케이. 그는 졸리고 배가 고파. He is sleepy and hungry. 여기 뭐가 보여요? 여기 뭐가 보여요? 읽어보세요. Is he? Is he? 했으니까 대답은? He is. He is. Sleepy, hungry. 뜻은? 졸리. 졸리. Hungry? 배고픈. 배고픈이니까. 배고픈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Sleepy and Hung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뭐니까? How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He is sleepy and hu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 하다씨가 있군요,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뭐뭐? 이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순서대로 얘기하세요. 하다시 또? 비동사. 하다시라면 하다시에서 끝내면 안 되고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는 경우? 뭐 들어있는 경우? 또는 덫을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과거 시제, 과거에 얘기를 할 때는 디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영영씨, 영영씨 알고 있는 거 종류 쪽 한번 얘기해 봅시다. can, 능력의 양념 can, 미래의 양념 will,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허락하는 뭐뭐 해도 된다, may,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추측과 허락의 may, 뭐뭐 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should. 양념씨 뒤에는 뭐 전부 다 똑같이 뭐가 와야 된다?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 와야 되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Hey, he is sleep, he is sleepy and hungry 에다가 will을 넣어서 그는 미래에 졸리고 배고파질 것이다 라는 한번 해볼까? 지금 비동사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양념씨로 바꿔서 그는 졸리고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파질 것이다 라는 표현 해볼까요? He will be sleepy and hungry. 그는 졸리고 배고파질 것입니다. Be sleepy and hungry의 뜻은
졸리고 배고프니에요. 졸리고 배고프다에요. 네, 양념치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 그랬고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is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라고 부른 이유는 원래 모습이 뭐였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현재 표현이라 하고요. 여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양념을 뿌려놨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미래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의 현재 상태를 묻고 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he 자리에 그 여우가 있으니까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e fox?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이 The fox is. Is the fox? How is the fox?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했더니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그래서 미래에 졸리고 배고파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The fox will be sleepy and hungry. 오케이, 잘했어요. 계속해서 오케이. 교재에 있는 거하고 한 군데 틀렸군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뭐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요.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중간에 이러면서 멈추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리 내서 읽기를 충분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He falls into a hole. He 여기에 fall이 어딨나?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Into a hole. 이렇게 읽는 게 어딨나? Into a hole. Fluency가 너무 낮아요, 지금. 중간중간 멈춘 소리가 너무 많아요.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y, 그래서 일단 뭐 into the hole 했기 때문에 어를 쓰는 것과 어하고 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하고 더의 공통점은 둘 다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씨 오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차이점,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통점은 뒤에 이름 씨가 온다는 공통점이고. 차이점 첫 번째. 선생님 지금 두 개를 썼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어느 게 틀렸어요? 이런 건 없죠. 됐습니까? 어 속에는 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뒤에는 셀 수 책 한 권도 셀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와야 됩니다. 반면에 더는 더 북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북스 해야 될 때는 더 북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더 북을 우리말 해석할 때 뭐라 그러던가요? 그 책이라 그러고 더 북스는 그 책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더 뒤에는 셀 수 있는 게 하나가 올 수도 있고요.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올 수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차이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워라는 왜 잘못된 표현인가요? 설 수 없는데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요. 반면에
The water 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The water 무슨 뜻이겠어요? 그 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전체적인 차이는 on은 뭔가 셀 수 있는 거 하나를 어떤 긴 대화나 글에서 처음 얘기해 줄 때 여기 나오는 이 것이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쓰는 겁니다. 네, 지금 구멍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멍 그 앞에 이 앞 문장에 구멍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앞 문장은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지금 이 문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어의 의미를 영어랑 우리말이랑 다르니까 어를 왜 쓰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를 어떤 기분으로 쓰느냐. 셀 수 있는 거 한 개인데 처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라는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어는 뭐라고요? 어는 셀 수 있는 것 한 개를 얘기할 건데 그걸 너에게 몇 번째로 얘기한다? 너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어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지? 알겠습니까? 요거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거는 틀린 문장이니까 지금 구멍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구멍 속에 빠졌다. 자, 그러면 into a ho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럼 어디에 있니 이럽니까? 선생님 지금 이게 궁금하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묻는 사람이 가져가서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럼 묻는 사람은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구멍 속으로 지우고 이 자리에 못 쓰는데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말 느낌이 나게 고르쳐주면 오케이. 그래서 그 여우가 어디에 떨어지니? 그 여우 구멍 속에 떨어지니? 떨어진다.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겠다? 아, 그렇죠. 이렇게 뭐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어로 뭐야? Where? 여섯 가지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들어있 여섯 가지 질문 Where? When? Who? What? How? Why?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말로 시작을 해야 할 때 그 말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무슨 he부터 시작합니까? Where? 어디로? 뭐라고요?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너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너는 좋아한다. 뭐 계속 하면서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너는 좋아한다 라는 표현도 못해요?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예, 그는 떨어진다. 그는 떨어진다. 지금 선생님이 한글로 말하는 부분이 누가다 부분 아닙니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고 영어랑 우리말이랑 달리 영어는 누가다를 붙여놓고 땅콩 모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떨어진다.
그는 떨어진다. 뭐예요? 그는 떨어진다. 그는 떨어진다. 너 단어할 때 fall의 뜻이 뭔지 했어 안 했어 나랑? fall의 뜻이 뭔데? 뭐? 무슨 신데? 지금 내가 그는 떨어진다 라는 한글을 영어로 읽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는 떨어진다. He falls. 그는 떨어지니? 선생님 지금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뭐가 사용됐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가 떨어진다가 he falls면 그가 떨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Where does he fall? What do you like? 하고 똑같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니까. 오케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I like chocolate. Chocolat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라고 물으면 되겠네. 그러면 What? Okay. 나는 좋아한다.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I like.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니까. 나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오케이. 누가 다? 그는 떨어진다. 그가 떨어진다. He falls. 구멍 속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디?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fall의 뜻이 떨어지다라는 하다시로 쓰였는데 내가 떨어지면 그냥 I fall 이라고 했을 거야. 네가 떨어져도 그냥 you fall 이라고 했을 거야. 그들이 떨어진다. They fall. 우리가 떨어진다. We fall. 이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they도 아니고 we도 아니기 때문에 he, she, it이 뭔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fall 속에 fall이 하다시다 보니까 to가 숨어있는 조건도 있고 does가 숨어있을 조건도 있는데 지금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으니까 where does he 하고 fall은 does가 빠져나온 형태 원래 모습인 fall로 되돌아간다.
이런 거 처음 해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hole의 뜻은 구멍, 무슨 시? 이런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인데 into a hole 하니까 무슨 뜻이 됐고 그래서 무엇이라는 질문이었던 a hole 앞에 뭐뭐 속으로라는 뜻의 into를 집어넣었더니 구멍 속으로라는 뜻이 되었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갑제비씨 전치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it fall? 했더니 대답이 뭐라고요?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는 뭐를 안망질어봤자 한 거야 지금? The fox. The fox falls into a hole. 됐습니까? Where does the fox fall? 뭐라고요? The fox into a hole. 대답과 질문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Where does the fox fall? Bore니, bore니. 그 여우는 어디로 떨어지니를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여우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he fall? 그 여우는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he fall? Where does the fox fall? 헤이, hey, 넌 소리에서 읽기를 너무 안 하고 있어 지금. Where does the fox fall? Where does the fox fall?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또 저런다. He fall이란다 자꾸. He falls into a hole. He falls into a hole. Hey. 여기다 써볼까요?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를 도와줘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응?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어울리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를 도와줘는 뭐에 대한 대답이 어울리나요? 뭐라고요? 왜? 왜 말하니? 그는 토끼랑 호랑이한테 왜 말해? 나를 도와줘. 어울립니까? 왜 말했어? 누구? 옛다 누구? 어떤 말 하니? 어떤 말 하니?
여우는 토랑이랑 토끼랑 호랑이한테 무슨 말하냐? 도와달라고 말한다. 무슨 말했어? 무슨 말해? 도와달라고 말한다.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What? 그는 말한다를 그는 말하니로 바꾸면 되겠죠? Does he say? 와우, 똑똑해. To the lake and the tiger.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What does he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Okay, 그래서 he는 누구 데리고 왔어? The 그 여우는 토끼하고 호랑이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fox say? 이걸 보는 게 나을 걸. 이걸 보면 다 나오는데 What does the fox say? 아이고 얘는 없어도 되는 모양이네. What does the fox say? What does the fox say? What does the fox say? 그 여우가 뭐라카노?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머뭇거림, hesitation이 너무 많아. 머뭇거림 좀 없애고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at does the fox say to the rabbit and the tiger?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래서 얘들이 help me 이거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장이라고요? 오케이,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쓴다 했죠? 여우가 누구에게 부탁했죠? 부탁을 들어주던가요? 안 들어주죠? 뭐라카면서 안 들어주던가요? 뭐라카면서 부탁을 안 들어주던가요? 아니 아니 우리말로 뭐라카면서 부탁을 안 들어주던가요? 그래서 다음 문장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But they are busy. 됐습니까? 비디 한번 써볼까요? P-U-S-Y 쓰기 시험에서 한 번씩 틀렸던 것들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지우고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are they? 그렇죠. How are they가 무슨 뜻이길래? 됐습니까? 그래서 걔들 바빠. 걔들 어떻냐? How are they? 걔들 어때? They are, how are they? 걔들 바빠? They are busy. They are busy. 그나저나 they는 뭐 대신 왔죠?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가 필요해요? 앞대비씨가 필요합니까? To를 붙이면 그 토끼와 호랑이 애겐데 토끼와 호랑이 애게는 어떤 입니까? 토끼와 호랑이는 어떤 입니까?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토끼랑 호랑이는 바쁘다.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Okay. 데이가 뭐 대신 왔다고요? The rabbit and the tiger.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랑 호랑이 안부를 묻고 걔들은 바쁘다고 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they living in the tiger? 여기 데이가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데이는 없습니다.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Okay. 계속 지금도 멈춤이 있어.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뭐라고 물어봤더니 얘를 보는 게 좋을 걸. How are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렇지. 어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만만 잃어봤자 하지 말고 만만 잃어봤자 하면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데이가 없었으면 못 쓸 뻔했어. 맨날 더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이럴 뻔했어. They are busy 하면 될걸.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 네 덕분에 살았다 라고 하세요. 됐습니까? But they are busy. Sorry, I am busy 이러면서 지나갔었죠. 둘 다. 됐습니까? 난 계속했어. Okay. 뭐라고요 발음이? Foolish 이러던가요? Foolish. Foolish 써보겠습니다. F-O-O-L-I-S-H. 예, 그 다음 뭐라고요? Okay. 자, 아까 전에 뭐였는데? 뭐였는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 왜 더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 구멍이라는 말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 됐습니까? 그 구멍. Okay.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all. 자, 그러면 down the h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뭐 우리말스럽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 어디로 점프하냐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멍청한 사슴 어디로 점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Foolish. 아, 더는 그냥 장식이라서 없애도 되는 모양이죠. Jump의 뜻은 점프하다, 뛰다. 무슨 시? The foolish deer. 암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 수컷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어쨌든 he든 she든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하다시라면 하다시 둘어야 돼 하다시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점프가 원래 모습은 점프였는데 그가 점프한다 그녀가 점프한다 그것이 점프한다 he she it이 뭐뭐 한다 하려니까 뭐가 숨어 있는 형태? does가 숨어 있는 형태 s가 밖으로 삐져나왔다 입체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the foolish deer jumped
foolish.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Okay. 조금 더 fluency, hesitation 없애고 fluency 높여서 머뭇거리지 말고 뭐라고요? Where the foolish deer jumps. 에헤이, 묻는 느낌 하나도 없다. 아이고, 묻는 느낌 하나도 없다. 아이고, 묻는 느낌 하나도 없다. 'You like? Do you like? He likes. Does he like?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he jump?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He나 she나 it한테도 고맙다고 하세요. He, she, it, they 전부 다 선생님이 자꾸 뭐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Where does he jump? Where does she jump?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Hey, 진짜 나쁜 여우다, 그쵸? Clever가 아니고 mean. 무례하군. Okay,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치세요.